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벌써 세 번째 수업이네요. 자, 언제 봐도 반갑죠? 자, 벌써 세 번째 수업까지 오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배웠던 이 내용을 혼자서 이제 암기 팁을 이용해서 외우는 것도 이제 한 번씩 복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을 차근차근 자주자주 봐주는 게 이 역사를 공부하는 데 가장 좋은 비법이 될 거니까요. 자, 차근차근 한번 오늘도 공부를 해보고 오늘까지 배운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처음부터 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배울 내용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철기시대에서 이 여러 소국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 소국들이 연맹을 이제 맺게 되고 연맹왕국이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자, 그 연맹왕국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자, 여기에는 무슨 나라가 있었나요? 바로 부여가 있었죠? 자, 이 바로 부여 밑에 이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죠? 그렇죠.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이쪽 동해바다 쪽에 있는 이 함흥평야 쪽. 이쪽은 바로 옥저가 있었고요. 여기는 강원도 쪽은 동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이 밑에 곡창지대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세 개의 한, 사만이 있었다 그랬는데요. 자, 여기에는 마한, 그리고 진한, 그리고 변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자, 이렇게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선생님이 이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익히기 쉽게 이미지를 심어줬었어요. 기억하신가요? 자, 부여는 목축 위주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목축을 이미지로 떠올리시고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산악지대에서 뭐 약탈을 주로 하기 때문에 남성스러움을 생각하는 거예요. 옥저는 옥저라고 하는 이름이 여성스럽죠, 굉장히. 그래서 이 여성스러움으로 이미지를 강인시키시고, 동해는 좀 까칠해요. 경계를 굉장히 중시적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소나 발로 배상해야 되는 이런 제도도 있었죠. 그리고 사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밭농사로 인해서 풍성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풍성함으로 이미지를 구축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결혼제도하고 제천행사 한 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부여 같은 경우에는 목축위의 생활, 바로 유목민족들의 이 결혼제도를 본따서 이 만든 그 제도가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촌쟁을 많이 하는 유목민족들은 남자가 빨리 죽어요. 그래서 이때 여자가 다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가버리면 아무래도 그 노동력이 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 노동력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형이 죽으면 형수님을 동생이 취하는 바로 형사치수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죠.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어떤 제도가 있었나요? 남성스러움. 데리러 가야죠. 신부를 에스코트하러 가는. 바로 대리사이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동해 같은 경우에는 선천의 경계를 중시적인다고 했었죠. 그래서 족 밖에서 결혼을 한다는 족 외혼이라는 결혼 제도가 있었죠. 그 밖에 이 동해 같은 경우에는 선천의 경계를 중시적이기 때문에 이 소나 말로 경계를 침입하게 되면 소나 말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책임지지 않으면 화내죠. 까칠하게. 바로 책화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고요. 이 사만 같은 경우에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은 소대로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 지역은 바로 소도통독이 들어가도 잡을 수가 없는 곳. 바로 소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죠. 자, 이 지역이랑 그 다음에 이 제도 같은 경우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고요. 제천행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몇 월달에 어떤 제천행사를 하는지도 잘 외워놔야 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암기를 하라고 했었죠? 자, 암기 팁. 부영이가 고동을 불어 누굴 불렀죠? 그렇죠, 동부를 불렀죠. 이 부영이 바로 부여를 뜻하죠. 부여는 제천에서 이름이 뭐였죠? 영모였는데 영고입니다. 자, 부여의 영고는 몇 월달에 했죠? 부여만 목축 위주의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이렇게 12월달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고동, 고, 고구려를 뜻하죠. 고구려하면 제천행사 이름이 동맹입니다. 자, 당연히 얘네들은 10월달에 제천행사를 하죠. 그리고 이 동무, 동해는 어떤 제천행사를 하죠? 그렇죠. 무차. 자, 이 동해 같은 경우에도 10월달에 제천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같은 경우에 풍성하잖아요. 일단 10월달에 제천행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씨 뿌리고 나서 한 번 더 놀죠. 5월달에. 5월 씨 뿌리기 전에. 그러니까 씨 뿌리고 나서 한 번 놀고요. 그 다음에 추수한 다음에 한 번 더 제천행사를 가지죠. 자, 그래서 봄, 가을 두 번의 제천행사, 두 계절의 제천행사를 지낸다 해서 계절제라고 익혀두시면 좋겠죠. 자, 이런 제천행사와 결혼제도, 그리고 각각의 특별한 이 소도라든지 책하라고 하는 이 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렇게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의 이 나라가 되기까지 아주 이 나라들이 계속 성장해 있는 게 아니라요. 결국은 합쳐지게 돼요. 자, 어떻게 합쳐지는지 볼까요? 먼저 이 고구려가요. 부여와 옥조와 동해를 복속하면서 고대 국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한에서는요. 백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54개국을 이제 통합하게 되면서 백제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고대 국가로 넘어가게 되죠. 신안에서는 사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12개의 이소국들을 병합을 해서 신라로 발전을 해서 고대 국가로 넘어가게 되고요. 변환 같은 경우에도 12개의 이 국가를 구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통합을 하면서 가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가야는 고대 국가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자, 그 이유. 그러면 가야가 연맹왕국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고대 국가로 넘어가는 그 조건이 바로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이걸 배워보기 전에 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국설화가 있어요. 그 건국설화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먼저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누구라고 알고 있나요? 그렇죠. 이거는 모르는 학생들 별로 없을 거예요. 주몽이죠. 자, 주몽의 건국설화. 여러분이 주몽의 건국설화는 만화로라든지 책으로라든지 굉장히 많이 접했을 건데요. 자, 이 주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화부인, 부여에서 부여의 왕이었던 금왕이 유화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 유화부인이 이제 알을 낳았대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알을 버렸어요. 그런데 말이나 새가 와서 이렇게 보호를 해줬대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구나 싶어서 그 알을 가지고 와서 결국은 그 유아부인한테 갖다 줬더니 결국 그 알에서 사내 아이가 나왔는데 그 사내 아이가 알을 깨고 나와서 성장을 하는데 비범치가 않다는 거죠. 자, 알에서 나온 것도 굉장히 신기한데 7살 때부터 활을 굉장히 잘 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하였는데 이 주몽이란 이름 바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이란 뜻이죠. 자, 이 주몽이 바로 이렇게 활을 너무 잘 쏘니까 그 금화왕의 이제 형제들, 금화왕 금화왕의 이 자식들. 그러니까 이 왕자들이 굉장히 주몽을 좀, 뭐랄까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시기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몽은 이제 내려와가지고 고구려를 세우게 되는데요. 자, 이 고구려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주몽은 졸곤 지역에다가 정착을 해서 이 고구려를 만들게 되죠. 자, 산악지대이긴 하지만, 원래 있었던 이 주몽의 세력들이 이 고구려에 원래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이 토착인들을 정복을 하게 되면서 이 주몽이 바로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구려라는 나라를 이제 통합해서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백제 같은 경우에는 자, 주몽의 아들로 있던 온조하고 비주. 그런데 주몽이 원래 부여에서 결혼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나왔던 유리라고 하는 이제 아이가 와서 쪼개진 칼을 주면서 우리 아버지 맞습니다. 저는 아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피규하고 온조 자, 둘은 남쪽으로 내려와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같이 가다가 피규가 먼저 인천, 믹추홀이라고 불리우는 인천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온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 한강
있는 이쪽에 위례성에다가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인천도항은 굉장히 짜고 습해서 나라가 잘 발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필요 같은 경우에는 이 온조가 온조의 나라에 살던 백성들이 너무 잘 사는 걸 보고 이제 그만 상심해가지고 자살을 하고 말고요. 자, 그 백성들이 바로 온조의 나라로 가서 십제였던 이 온조의 나라가 백제로 발전을 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하늘에서 어느 날 하얀 말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무릎 꿇고 이렇게 엎드려서. 그래서 신기해서 그 촌장들이 가서 살펴봤더니 그 말은 온데간데였고 웬 알이 하나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에서 사내아이가 나왔는데 바로 박혁거세였죠. 그래서 이 신라를 세운 사람은 박혁거세. 박차로 생긴 알에서 나왔다 그래서 박혁거세라고 해요. 자, 백제는 온조고요. 자, 가야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먹으리. 자, 이런 소리가 이런 노랫자락이 쫙 들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불렀대요. 그랬더니 위에서 금성자가 다 내려왔는데 그 안에 여섯 개의 알이 있었어요. 그 여섯 개의 알이 부화가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부화가 돼서 나왔던 그 아이가 김수로였고요. 그래서 금강가야를 세우고 맹주가 되었죠. 그 나머지 다섯 개도 알이 부화가 되면서 여섯 개의 가야로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각각의 그 국가에 가서 왕이 되었대요. 자, 이걸로 봐서 이제 교재에 이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말해줬던 거는 이제 간단하게 요약적인 내용만 이야기를 한 거니까 더 궁금한 친구들은 뭐 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먼저 그러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중옹, 온종, 김수로, 박혁거세. 이 중에서 다 공통적으로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그래요. 알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알에서 다 태어난 게 아니라 딱 한 명만 알에서 태어나지 않았죠. 바로 온조. 온조는 알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뭐 알에서 태어난 게 그렇게 좋은 건가요?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신비스럽게 태어났다는 그거의 상징이기도 한데 왜 하필 알이냐? 알은 둥글잖아요. 그래서 그 둥근 거를 보면 이제 하늘은 이제 둥글다는 그런 좀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알은 새가 낳는 거잖아요. 새는 땅도 걸어다니고 하늘도 날아다니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뜻을 땅에 전달해주는 전달자로 많이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새가 낳은 알 바로 하늘에서 점지어주신 임금을 가져다가 이렇게 보내준다는 그 의미로 알에서 나왔다고 설정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자,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나머지 고구려, 백제, 신라는 다 고대 국가로 간다고 그랬어요. 발전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가야는 연맹왕국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고대 국가로 넘어가는 게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럼 지금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까지는 일단 연맹왕국이었어요. 연맹왕국은 우리가 사출도, 부여의 사출도에서 알 수 있듯이 자, 오곡이 연글지 않거나 또는 흉년이 들게 되면 왕에게 책임을 물어서 죽이거나 폐위시킬 수도 있다고 했어요. 왕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매우 약해 보이죠? 자, 보면 이 각각의 이 군장 세력들이 이 군장 세력들의 대표자로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이 각각의 이 군장 세력들에게 간섭을 못해요. 그냥 대표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둥근 관계를 맺고 있죠. 이랬던 것을 고대 국가로 오게 되면요. 고대 국가로 오게 되면 이 왕이 각각의 이 군장들을 통합을 해요. 그래서 이 군장들을 관료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관료로.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마 관료 왕의 관료가 되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건 바로 국가의 중대사를 이 관료, 즉 나중에 후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귀족이라고 하는 지배계층이 되는데요. 이 관료들도, 이 군장들도 각각의 세력이 다 엄청 큰 군장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력이 가장 약한 군장도 있을 거예요. 그 군장들의 세력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왕이 관료로서 등급을 매겨줘요. 바로 나중에 우리가 중국가를 배우게 될 건데 관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걸 통해서 이 관료들은 왕에게 이 자기의 이 집권, 이 세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 조건에서 왕과 함께 중요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기로 하고 이렇게 관료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쉬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이 회의를 해야겠네요. 그럼 그 회의 기구가 필요하겠죠? 그 회의 기구가 바로 고구려에서는 어떤 회의 기구가 있었냐면요. 바로 제가회의라는 회의 기구가 있었어요. 제가회의. 원래 이 고구려에서는 이 큰 이 관료, 즉 이 귀족의 지배 계급들을 가라고 불렀어요. 이 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기구. 그래서 제가회의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백제에서는 어떤 회의가 있었을까요? 백제에서는 정사암회의라고 하는 회의가 있었어요. 그 암자에다가 국가의, 그 암자에서 국가에 중대한 일을 이제 투표로서 결정을 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그 암자를 정사암회라고 하죠. 신라에서는요. 자, 모여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봐야만 이게 결론이 나는 화백회의가 있었어요. 자, 화백회의. 자, 이렇게 고구려에서는 제가회의, 백제에서는 정사암회의, 신라에서는 화백회의로서 이렇게 왕이 관료로, 이렇게 자기의 관료로 만들게 되면서 회의제도 중시되겠죠? 그래서 이 회의기구 같은 경우에는 귀족의, 이제 귀족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를 이렇게 같이 상의를 하기도 하고요.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회의제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익혀주시면 좋은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 부분 암기팁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게 되면, 자, 연맹왕국에서는 우리가 지금 지방 분권, 권력이 지금 각각의 군장한테 다 분권돼 있죠? 자, 이걸 우리는 지방분권제도라고 해요. 이렇게 지방분권돼 있는 이 권력, 권력이 지금 다 분산돼 있죠? 이거를 지금 왕이 고대 국가에 와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중앙으로 집중해놨던 거예요. 중앙집권. 그러면 이렇게 지방분권되었던 이 나라들을 이 왕을 중점으로 해서 중앙집권으로 만드는 거, 바로 이게 바로 기틀을 마련한 이 국가로서의, 고대 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그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것, 자, 어떤 왕들이 마련을 했을까요? 일단 그걸 보기 전에 이렇게 연맹왕국에서 고대 국가로 넘어가는 이 시점을 보면 BC 1세기부터 AD 1세기까지 우리가 이 고대 국가로 넘어가는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한 거는 바로 우리 2세기부터 이제 쭉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하는데요. 기틀을 마련했을 때 일단은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고구려. 이 고구려 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척박하고 산악지대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 중국의 이쪽 북쪽에 있는 이 중국과 굉장히 친할 수 있는,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고요.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 있는 이 부분, 바로 이 산동반도가 여기 다 있거든요, 중국에. 자, 이쪽을 통해서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구려하고 백제는 이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쉬워요. 그죠?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쪽으로 가자니 고구려가 아무래도 좀 째려보겠죠. 그럼 이 밑으로 가자니 백제가 못 가게 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러 가기가 좀 곤란한 위치에 있어요. 이 위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라의 위치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자, 이거는 어쩌겠어요. 이렇게 타고난 팔자대로 살아야죠. 자,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 바로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 것, 이 위치에 따라서 타고난 팔자대로 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암기팁을 한번 보자면요. 자, 태고내로 외워보세요. 타고난, 태고내.
기틀 마련부터 가볼까요? 기틀을 마련했다고 하는 것, 즉 지방 분권적인 이런 연맹왕국을 중앙 집권적인 고대 국가로 만든 왕들을 뜻하는 거예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선생님 뭐라고 요구했죠? 태고네, 타고난 이렇게 요구를 했었죠? 자, 먼저 태고네. 고구려의 태, 태조왕입니다. 백제에는요, 고위왕이고요. 신라에는 네모랑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태조왕은 2세기 때, 백제는 3세기 때, 신라는 4세기 때 기틀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 위치를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성장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도 1세기는 100년이니까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라가 굉장히 눈에 띄게 늦죠. 자, 이런 이 신라가 늦게 출발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라는 이 발전을 도모하기에는 너무 구석진 곳에 있어요. 자, 이거는 다 타문화 팔자대로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기억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고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틀을 일단 마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를 보자면 이제 모든 우리 신석기 때 만들어졌던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뭐 조상숭배 이렇게 각각의 이 신들을 모시는 신들이 다 달라요. 그랬기 때문에 이때 이 고대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 귀족들 관료가 비록 되었지만 이 귀족들의 세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 왕권을 이 귀족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종교 그게 바로 불교였어요. 왜 그러냐고요? 자, 이때 이 불교 같은 경우에는 정치하고 조금 많이 플러스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왕 즉 불사다, 왕은 즉 부처다. 그 말은 바로요. 왕은 즉 부처, 부처는 신, 그럼 왕도 신. 그러면 이 관리들이 봤을 때 좀 왕권이 이 관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한 단계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이때 불교를 받아들이는 거, 바로 고대 국가에서는 불교를 받아들여요. 불교를 받아들인 왕은 누가 있을까요? 또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자, 불교는 원래 어디서 나왔나요? 그래요. 인도에서 발생을 했죠. 그 인도에서 발생을 해서 이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불교, 우리나라로 거쳐오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불교 믿는 사람 꽤 있어요. 그런데 원래 불교가 만들어진 인도, 인도에서는 지금 불교 믿나요? 안 믿어요. 힌두교라는 종교를 믿는데요. 이 힌두교는 소를 굉장히 숭상시하고 여기서 소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자, 소를 숭상시하는 거. 그러면 지금 불교가 어떤 시세가 되어버릴 거예요? 지금은 소를 믿고 있는 인도, 바로 소가 침범을 해서 불교를 눌러버린 거예요. 바로 불교는 어떤 종교? 소가 침범해서 눌러버린 종교. 바로 소가 침범해서 눌러버린 종교이다. 소침룰. 불교는 소침룰. 이렇게 익혀두면 좋은데요. 자, 소수리망입니다. 고구려에서는 소수리망이 불교를 받아들이고요. 백제는 친묘왕이에요. 신라는 눌치왕 때 도왔어요. 하지만 신라는 아시다시피 기틀 마련도 꽤 늦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구석진 곳에 위치를 해 있어서 또 유이민 세력, 원래 왔었던 이제 그 토착민 세력, 유이민 세력이랑 그렇게 세력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귀족 세력, 토착민 세력, 원래 있었던 세력들이 귀족 세력이고 또 여기에 돌아다니다가 와서 정착한 애들이 바로 이 왕족 세력이 되는 건데요. 이 귀족 세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신라는. 그래서 이때 이 불교를 쉽게 받아들이려고 할까요? 왕을 높여주는 이 왕족불 사상이나 불교를? 안 그러겠죠. 그래서 이때 이 신라에서는 눌지역 때 들어오긴 했지만 결국 이때 반포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어느 때 받아들여지게 되냐면 이때 버풍어 때 받아들여지게 되는데요. 버풍어 때 그냥 고이고이 이거를 받아들이기에 귀족들이 놔두진 않았겠죠. 바로 이 버풍왕의 조카로 불려지고 있는 이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이 불교를 받아들여지게 되는데요.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한다면요. 일단 법흥왕한테 제안을 했어요. 내가 이 귀족들의 이 땅에 있는 이 남으로 절을 세운다고 할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왕의 명령이라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그 남을 숲에다가 절을 짓는다고 하는데 당연히 귀족들이 반발을 했겠죠. 그래서 그 반발을 이제 받은 이 2차돈이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공개 처형을 하게 되는데 그의 목이 베어지자 흰피가 솟구치고 꽃피가 내렸대요. 자, 이런 신비로운 현상을 본 귀족들은 엎드리면서 펑펑 울면서 이제 그 불교를 받아들여지게 됐다고 해요. 자, 이 법흥왕께 받아들이게 된 바로 2차돈의 순교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2차돈의 순교.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이 필요해요. 법. 법이 무엇인가요? 고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법. 이때의 법을 우리는 율령이라고 해요. 자, 율령이죠. 자, 이 율령은 원래 애초부터 이 귀족들이 자기의 이 재산과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지배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원래 율령이에요. 보면 이 율령 어떻게 외우냐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건 앞글자를 하나씩 따서 소고법이라고 외운대요. 소고법. 법 하면 항상 고소하잖아요. 그 고소법 거꾸로 하면 소고법. 잘 안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소고법, 고소법이라고 이렇게 외워두고 앞뒤를 살짝 바꿔주면 돼요. 소고법. 자, 고구려에는 소수리왕이고요. 백제는 고희왕이 율령을 받아들여요. 신라는 아까 이차돈이 죽은 다음에 불교를 받아들였던 법흥왕.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맹왕국에서 고대 국가로 넘어가는 그 시점을 보았는데요. 먼저 왕이 이렇게 관료를, 왕이 바로 이 군자 세력들을 관료화시키면서 이 관료들을 만들어서 귀족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 귀족과 왕권과의 싸움이 굉장히 어느 정도 좀 치열해질 거라는 그런 예상이 좀 드는데요. 자, 이렇게 지방으로 분권되었던 이 세력을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회의제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었죠. 제가의, 고구려에서는 제가의, 백제에서는 정상화의, 신라에서는 하백케이가 있고요. 자, 이렇게 기틀을 마련했던 왕이 바로 태고네, 타고난 팔자대로 삽니다. 고구려는 태조왕, 백제는 고이왕, 신라는 뇌물왕이 있죠. 그 다음에 불교를 받아들여야 해요. 왜? 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왕권을 높일 수 있는 그 종교였거든요. 자, 불교. 불교는 원래 인도에 있었는데, 인도에 지금 소를 믿으니까, 소가 침범해서 눌러버린 종교. 바로 소, 침, 눌. 소가 침범해서 눌러버린 종교. 하지만 신라는 약하죠, 왕권이. 그래서 이 눌지왕 때 들어왔지만, 법흥왕 때 2차돈이 순교하게 되면서 죽으면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 이때 신비로운 현상. 뭐 목 이렇게 딱 뱉는데 흰피가 솟구쳤다 해가지고 어떤 친구들은요. 뭐 우유 먹고 잘랐을까요? 우유를 먹고 뿜었을까요? 뭐 이런 상상을 하는데 그 신비로운 현상은 일단은 그 자체적으로 믿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현상이 있었는데 일단 기이하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정말로 그런 신비로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율령은 소고법으로 요렸어요. 고구려는 소수리왕, 백제는 고이왕, 신라는 법흥왕. 자, 그러면 보지 않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회의제도. 고구려는 제거회의, 백제는 정상회의, 신라는 하백회의. 그리고 우리 기틀을 마련한 것, 타고난 팔자대로 산다. 태고네. 고구려 태조왕, 백제 고이왕, 신라 네무랑. 자, 그 다음에 불교는요. 소가 침범해서 눌러버린 종교가 불교라고 했었죠. 고구려 소수리왕, 백제 침유왕, 신라 눌지왕 때 들어왔다가 법흥왕 때 반포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율령은 바로 소고법, 고소하는 법이라고 했었죠. 소고법, 소수리왕. 그 다음에 백제는 고이왕, 신라는 법흥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고대 국가로 넘어가는 이 배경과 각각의 이 왕들, 이 포함된 왕까지 우리가 한번 암기 팁을 이용해서 한번 익혀봤는데요. 어때요?
어렵나요? 최대한 쉽게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 머리를 열심히 한번 짜봤는데요. 이게 꼭 유용하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나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가야는 연명왕국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고 아까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가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봤듯이 불교, 유령, 그 다음에 기틀마련. 이 가야는 여섯 개의 나라로 각각의 국가로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집권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연명왕국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학생들에게 대부분 이제 친구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가야가 왜 연명왕국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까? 그럼 되게 많이 나오는 질문이 빨리 멸망해서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빨리 멸망하지 않아요. 6세기 때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7세기 때 통일을 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빨리 멸망한 편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그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발전 과정과 멸망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바로 BC 1세기부터 AD 1세기까지 이 사이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만들어지게 되고 2세기에는 고구려가 기틀 마련, 3세기에는 백제가 기틀 마련, 4세기에는 바로 신라가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데 바로 이 4세기부터 전성기를 이룬 나라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4세기, 4, 5, 6, 하얀 고구시. 우리 한반도를 호랑이라고 하죠. 자, 그 호랑이가 신을 신발이에요. 456사이즈에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하얀 고무신입니다. 자, 456 백고무신. 자, 요거를 일단 넣어두시면 전성기를 누렸던 그 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4세기에는 바로 백제의 전성기입니다. 5세기에는 고구려의 전성기였고요. 6세기에는 신라의 전성기. 무는 뭔가요? 예, 무는 그냥 있습니다. 없을 무, 없습니다. 자, 4, 5, 6, 하얀 고무신. 456사이즈 하얀 고무신. 4세기는 백제의 전성기,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죠. 그럼 우리 4세기부터 이 백제의 전성기, 어떤 왕이 활약을 했었고, 또 어떤 교육 관계가 있었고, 어떤 정복전쟁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4세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세기부터. 4세기에는 누구의 전성기라고 그랬었죠? 4, 5, 6, 백고무신. 하얀 고무신. 바로 4세기에는 백제의 전성기죠. 백제의 흔초고왕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근데 왜 백제가 전성기를 맞이해요? 고구려가 먼저 기틀 마련했는데? 네, 그 이유는요. 자, 이렇게. 나라가 있으면 우리 여기 중국 땅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산동만두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이 산동만두랑 가장 가까운 게 백제죠. 그래서 또 이 백제는 한강유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한강유역은 교통도 편리하고요. 굉장히 농물도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 한강유역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려고 했는데요. 먼저 인적, 물적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죠. 거기 많이 사람이 살거든요. 왜? 농사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이 편리해요. 이때 당시에는 걸어다니는 거, 뭐 마차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통해서 이렇게 통통배로 이렇게 운반을 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산동반도랑 가까워서 중국과 외교하기가 편리했기 때문에 이 한강유역은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그 지역이었어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4세기 백제 근초고원. 네. 자, 여긴 지금 산동반도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요소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왜가 있죠. 자, 이때 전성기를 맞았던 백제 근초고왕. 자, 세력 진출합니다. 일단은 이 백제 안에 있었던, 백제는 마안에서 나왔죠?
이제 백제에 있었던 이 작은 소국들, 마음의 작은 소국들, 아직 병합되지 않은 소국들을 금초왕이 완벽하게 처리를 하죠. 자, 마음의 소국들을 복속을 하게 되고요. 일단 그 다음에 밖으로 이제 산둥으로 진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규슈로 진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백제가 이제 외압 가장 친했던 나라가 백제였는데요. 이 백제에 이 하사했던 칼이 하나 있죠. 칠지도. 일본의 외왕에게 백제의 이 그 왕태자가 자 태자가 이제 하사를 했다는 칼이 있죠. 바로 칠지도가 있습니다. 자, 이 칠지도는 어떤 모양이냐면요. 자, 이렇게 일곱 개의 칼날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칼날이 있는 칠지도. 그리고 이제 요서까지 진출을 해야 되는데요. 근초관 갑니다. 밟지 말아야 될 땅을 지금 밟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고구려 땅을 밟고 가고 있어요. 그럼 고구려 가면 놔뒀을까요? 그러지 않죠. 바로 전쟁이 한번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구려 왕이 죽어요. 자, 누가 죽냐면요. 고구려 원왕이 죽어요. 왕을 죽여버렸어요. 나중에 복수를 당할 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이 고구려 원왕이 죽으면서 이 고구려의 망신살이 좀 뻗쳤어요. 자, 이걸 수습했던 왕이 바로 소수림왕이에요. 소수림왕 아까 우리 배우 때에서 많이 봤었는데 일단 불교 수용한 왕이고요. 그 다음에 소거법 바로 율령 그리고 학교도 만들었어요. 태학이라고 하는 학교도 만들었죠. 그래서 이 근초고왕이나 소수림왕 4세기에는 이 근초고왕과 소수림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잘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 이때 신라가 깃을 마련을 하고 있어요. 자, 네무랑이 깃을 마련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5세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5세기. 5세기에는 고구려의 전성기고요. 누구 있었냐면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있죠. 자, 그러면 5세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마찬가지로 중국도 그려주고 일본도 그려주죠. 자, 광개토대왕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자, 광개토대왕은 우리 한국을 믿는 100명의 위인들에서도 많이 나오는 왕인데요. 많이는 아니지만 한번 나오죠. 자,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자, 북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만주 지역을 복속을 하게 돼요. 그러게 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신라의 네모랑이 깃을 마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의 이제 겹치죠. 살짝 이 5세기 같은 경우에서도 6세기 초까지 같이 볼 거예요. 자, 네모랑이 있는데요. 이때 왜가 신라를 침범해와요. 그래서 이 네모랑을 막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광개토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랬더니 광개토대왕이 5만의 군사를 보내줬어요. 고맙죠? 그러면서 이 고구려하고 이 신라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를 해주고 보호를 받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둘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그릇이 바로 호명 그릇이라는 그릇이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뚜껑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여기 바닥에 광개토대왕 이름이 적혀 있어요. 국관상 광개토 호태왕. 어, 점점점. 사실 좀 몇 개 빼먹긴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광개토대왕 이름이 적혀져 있는 이 호명 그릇. 이 그릇을 통해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도와줬죠. 근데 이 왜가 후퇴를 했는데 어디까지 후퇴를 하냐면 금강가야 쪽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 크게 한번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금강가야가 쇠퇴를 해버려요. 망한 건 아니에요. 아직 멸망은 아니지만 힘이 빠져버리고 대가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맹주가 바뀌었죠.
여기까지가 바로 광개토 대왕이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 중에 중요한 거, 이 금강가야가 쇠퇴하고 지금 1인자, 2인자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호우명끝을 통해서 신라의 내부랑을 도와줬던 그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고 이제 이 거의 5세기, 이제 이 광개토 대왕이 33살의 젊은 나이로 죽고요. 장수왕, 네, 엄청 오래 살았습니다. 97살까지 살았거든요. 굉장히 장수했죠. 자, 그럼 장수왕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장수왕, 광개토 대왕이 북쪽으로 영토를 넓혔어요. 그래서 이 장수왕 같은 경우에는 이 원래 졸본에 세워진 나라가 고구려로 했죠. 이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이 주몽의 아들이었던 유리가 옮기고요. 이 국내성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평양으로 옮겨요. 너무 내려왔네요. 그러면 백제하고 신라가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좀 많이 위협스럽겠죠? 그래서 이 둘이 동맹을 맺어요. 이 동맹을 우리는 낮의 동맹이라고 하죠. 자, 이 낮의 동맹을 맺는데요. 이때 이 백제에 있었던 이 수도 위례성이었죠. 자, 위례성에 있었던 임금, 바로 계로왕이라는 임금이 있어요. 자, 이 계로왕 같은 경우는요, 바둑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장수왕이 일단 이 위례성을, 백제 위례성을 치기 전에 도림이라는 첩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바둑을 둬가지고 이 계로왕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계로왕이 이 도림을 너무 믿고 그러면서 이 조언을 듣게 돼요. 무슨 조언이냐면 토목공사를 하라는 조언이죠. 왜? 이렇게 크고 멋있는 이 나라 백제에서 왜 이렇게 궁궐이 허름합니까? 궁궐을 새로 지으시지요. 뭐 성곽을 구축하시지요. 뭐 이런 식으로 토목공사를 유도해서 이제 이 계로왕이 이 토목공사를 하도 유도를 해요. 결국은 이 계로왕이 그 토목공사를 무리하게 하다가 힘이 약해지게 되고요. 도림은 장수왕한테 바로 가서 일러 바치죠. 그래서 결국 이 장수왕은 위례성을 치게 되고 백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한강, 한강역은 이제 고구려의 차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한강역 차지했으니까 내 땅 표시해야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다 비석을 하나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 비석의 이름이 주원 고구려였죠. 이 비석 중요해요. 자, 일단 계로왕이 이렇게 해서 잡혀서 죽고 말았어요. 아주 괴롭게 죽은 계로왕. 그의 아들인 문주왕은 이제 수도를 뺏겼잖아요. 그래서 이 문주왕이 수도를 옮깁니다. 이 문주왕 수도 바로 웅진입니다. 근데 이 웅진에는 굉장히 좀 신비한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곰웅이에요. 곰. 곰웅. 바로 옛날에 곰이 한 마리 살았대요. 근데 사냥꾼을 보고 반했나봐요. 암컷이었나봐요. 사냥꾼을 납치했죠. 그래서 통굴로 데리고 가서 아이가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곰하고 사람이랑 이렇게 반반씩 섞인 아이가 낳았어요. 이제 사냥꾼이 계속 갇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은 사냥을 갔던 곰이 이만큼 틈을 남겨놨나봐요. 그래서 그 틈으로 사냥꾼이 도망을 갔어요. 그러자 이 곰이 그 도망가는 사냥꾼을 보고 아이를 계속 이렇게 흔들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뭐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소리를 질렀겠죠. 근데 사냥꾼은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어요. 너무 슬픈 나머지 곰이 아이와 함께, 새끼와 함께 죽어버리고 말았죠. 그 이후부터 이제 이상한 일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 마을 주변의 사람들이 이 곰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고요. 이 지역을 웅진이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그 지금 웅진이 공주거든요. 그 공주에서 나오는 지역의 설화예요. 좀 독특하죠? 자, 이 웅진, 자, 곰에 대한 설화, 곰웅이라고 그랬어요. 자, 곰 거꾸로는 뭐가 될까요? 곰. 문이죠, 문. 문주왕. 기억하기 쉽게. 자, 웅진은 바로 문주왕이 천도를 했다는 거. 자,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이, 여기 있었던 이 웅진에서 발전을 도모했던 또 다른 왕이 있어요. 바로 왕릉이 굉장히 큰데요. 이 무령왕. 이 무령왕은 아무래도 이제 피난을 왔던 곳이기 때문에 이 왕조기 때문에 좀 더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서
중국에 있는 이 남쪽에 있는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요. 그 다음에 왕족을 파견해서 이 귀족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혹시나 땀만 먹을까봐. 그게 바로 22담보제라는 이 제도를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무령왕의 아들이었던 성왕. 드디어 웅진 너무 협소하고 작거든요. 그걸로 하기에, 수도로 하기에는. 그래서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를 하게 돼요. 요렇게 우리가 봤듯이 이 5세기, 아이고 선생님 너무 복잡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외우기 쉬운 방법으로 알려주긴 했지만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도를 통해서 이제 한번 뭐 그려놔도 상관없고요. 한 번씩 해석해보면 아 이게 이거구나 하면서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는 방법도 굉장히 재미있게 역사를 배우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시행해보도록 하세요. 자, 일단 중요한 거. 위례성, 웅진, 사비 이런 수도의 변천사 이거 중요하고요. 한강유역 뺏으면서 고구려가 설치했던 비석 그리고 이 북내성에서 평양으로 남진정책을 했던 장수왕의 남진정책 이걸로 인해서 이 백제의 개로왕이 죽고 위례성, 웅진, 사비로 천도를 하게 된 배경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6세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6세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세기에는 무슨 왕이죠? 6세기에는 신라. 6세기 전반적인 6세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6세기로 들어가야 되는 왕이 이 그 무령왕이랑 성왕이랑 이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좀 이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다 플러스를 해놨기 때문에 5세기에서 6세기 초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세기 신라의 전성기 누구요? 진흥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진흥왕 어떤 왕인지 알까요? 신라의 전성기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 6세기 신라의 전성기 때는요. 자, 신라의 전성기 때는요. 보시다시피 일단은 이 지증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지증왕이라는 왕. 어? 지증왕. 자, 어서 많이 들어는 봤을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 독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 울릉도로 복속한 그때의 왕이 바로 지증왕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신라에 대해서 살펴볼 때 신라는 가장 구석에서 출발을 했고 그래서 고유의 왕호칭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왕호칭 바로 거서관 군장이란 뜻이에요. 대군장. 아니 대군장? 종기한자, 귀한자란 뜻이에요. 거서관. 박혁컷에 갔었죠. 차차오, 우당이란 뜻인데요. 바로 이 모든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 차차오이라는 이 관직, 바로 재정일치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우당. 신에게서 이 모든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왕이란 뜻이죠. 신성한 왕이죠. 남해라고 하는 이대왕, 남해가 차차오이라는 걸 썼어요. 그 다음에 이사금. 이사금은 이때 당시에 떡을 깨물어 가지고 이제 그 이빨의 개수가 많은 사람이 왕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사주 시대. 이때는 이제 그 정치적인 지배자가 한 명이 아니고 두 개예요. 세 개예요, 세 개. 박씨, 석씨, 김씨.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떡 깨물어가지고 왕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립간. 자, 마립간이라는 호칭을 썼던 왕은 바로 여기 있는 내무왕이죠. 내무왕. 대수장이란 뜻이에요. 이제 박석 김씨 중에 김씨가 왕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박씨하고 석씨는 이제 귀족이 되는 거죠. 박혁고세가 신라 세웠는데 이거 이런 억울할 때가 그러죠. 자 마리카는 뇌물 왕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라 왕의 호칭을 사용한 게 바로 이 지증왕이에요. 그리고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했죠. 원래 이제 우리가 사로국이라는 나라로 이름을 계속 썼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상국을 복속하게 되면서 울릉도의 옛날 이름이 우상국이에요. 자, 우상국을 복속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 지증왕이 이 울릉도하고 독도를 같이 이제 다스릴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버풍왕. 버풍왕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그때 처음에 보고 왔는데 불교를 받아들였고요. 반포한 왕이죠. 율령을 반포했으며 그리고 이때 드디어 가야가 멸망해요. 금강가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전성기를 잃은 진흥왕 한번 볼까요? 진흥왕은 있을 때 이때 당시 이제 성왕이 여기 있는 거죠. 성왕. 아직은 낮은 동맹 맺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 장수왕 너무 오래 살았어요. 고려의 장수왕이. 그래서 이 장수왕이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왕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왕족들 인장이 많이 성장을 해버린 상태죠. 그래서 서로 왕이 되고자 바로 왕위 다툼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좀 혼란해요 지금 고구려가. 그러고 있던 찰나에 진흥왕이 성왕이랑 낮은 동맹으로 손을 잡고 바로 여기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이 한강유역을 뺏어요. 그래서 이 상류는 일단 강이 이렇게 흐르니까요. 자, 상류는 신라가 갖기로 하고 하류는 백제가 갖기로 했는데 이만 진흥왕은 성왕에게 이 한강유역을 나눠주지 않아요. 화가 났겠죠? 그래서 쫓아가서 관산성에서 대판 싸웠어요. 그런데 이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죽어버렸죠. 배신당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낮은 동맹도 결렬이 되고요. 결국은 한강유역을 차지한 진흥왕. 이제 이 한강유역 누구 거예요? 바로 진흥왕 거죠. 신라 거죠. 그래서 여기다 피석을 하나 세워요. 땅 표시하기에. 북한산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흥왕이 이제 한강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가야를 복속을 하게 돼요. 이제 가야가 멸망하고 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다 창녕비를 세워요. 그리고 마침 약해져 있는 고구려도 침략을 해서요. 여기다가 마운령비, 황초령비 요걸 세워서 마운령비, 황초령비, 북한산비, 창녕비 이거를 영토를 넓혀놨던 비석이라고 해서 우리는 진흥왕 순수위라고 하죠. 그리고 진흥왕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바로 화랑제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화랑제도도 만든 사람이 바로 진흥왕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6세기에서는 우리가 이 진흥왕이 만들었던 이 비석 같은 경우도 잘 봐야 되지만요. 이런 화랑도에도 우리가 잘 봐놔야 돼요. 나중에 6세기 이후에 7세기에 통일을 할 때 이 화랑도가 엄청난 공을 세우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봤을 때 4세기 백제의 전성기,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 6세기 초까지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6세기 진흥왕의 전성기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각각의 이제 중요한 왕들을 잘 알아봐줘야 되는데요. 자, 그러기 이전에 일단 가야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가야. 처음에 같이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이 함께 형성이 되어서 고대 국가로 넘어가지 못하고 연례왕국을 유지하고 있다가 여섯 개의 국가로 쪼개져 있으면서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앙집권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금강가야가 이 광개토 대왕에 의해서 힘을 잃고 2인자로 떨어져 버리고 대가야가 1인자로 넘어가죠. 그런 다음에 6세기 때 결국 어떻게 돼요? 금강가야가 버프마 때 멸망하고 그 다음에 대가야가 진흥왕한테 멸망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신라에 복속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때 이 가야 같은 경우에는요, 연매왕국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긴 했지만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농법과 우수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변한 땅이잖아요. 이 변한 땅이 철이 많거든요. 자,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가장 잘 알아내야 되고요. 그래서 철이 많이 나니까 철로 하는 통 갑옷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이 유물이 나오면 우리가 나중에 문화재에서 보긴 할 건데 이 유물이 나오면 아, 가야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 자, 왕 한번 중요한 왕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4세기 백제의 근초고왕은 근초고왕 때 근초고왕과 소수림왕이 중요하니까 알아봐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5세기 고구려 자, 장수왕과 광개토대왕 그리고 여기 있는 개로왕, 문주왕, 무령왕, 성왕 정도 알아줘야 되고요. 여기 있는 수도변천사 중요합니다. 6세기에서는 이런 지중왕, 이거 잘 출제가 되어 있는 건데 우상국 복속했던 지중왕, 그리고 버프왕과 그 다음에 진흥왕. 진흥왕에서 이 화랑도 같은 경우가 기출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와, 엄청나게 빨리 돌아왔네요. 자, 여러분도 이제 복습도 한번 하고 굉장히 복잡했던 내용이니까 한 번씩 스스로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7세기 삼국이 통일하게 되는 그 배경부터 삼국의 문화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